벌써 제꼈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한 해였는데 어쨌거나 또 1년이 갔어요.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준비한 보라클레르 2020 어워즈. 올 한해 수고 많았어.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본상 베스트 10이 있고, 그리고 우정상 한 가지 있고, 이 보라클레르 채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나를 서포트해줬던 아이템 두 가지 해서 총 13가지 골라봤어요. 본상 베스트 10은 뭐 이렇게 순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나오시오! 짜잔! 닥터 마틴 제이든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굽이 보이시나요? 이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닥터마틴 부츠 중에 가장 무거운 부츠예요. 그래서 이거는 손이 참 안 가겠다 했던 아이템인데 되려? 제일 많이 신었고 스타일링할 때도 제일 많이 이용했던 거예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게 자꾸 손이 갔나 했더니 얘가 굽이 높잖아요. 근데 일단 올해의 트렌드가 이 고무 굽이 좀 두껍게 이 정도 되는 플랫폼 같은 굽, 이런 것들이 트렌드였기도 하고, 확실히 이거를 신으면 그래도 좀 비율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 닥터 마틴 부츠가 가지는 어떤 젊음의 상징성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바지를 입어도 또 어떤 스커트를 입어도 이거는 그냥 힙하고 영하고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애정하면서 많이 신었던 아이템이에요. 이게 올해 부츠에서 베스트 1으로 고른 부츠예요.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블랙 원피스에서 이 자켓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제가 봄, 가을 정말 정말 많이 입고 또 스타일링할 때도 많이 보여드려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질문 주셨던 아이템이에요. 몸빼 퍼펙핏 자켓이에요. 폴리 원단으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슬립 보이죠? 슬립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오버핏인데 옷 자체는 굉장히 좀 찰랑찰랑하고 유연한 느낌? 그래서 핏감은 어깨 부분은 좀 카리스마 이렇게 탁 잡아주면서, 근데 이제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품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핏인데 여성스러운 느낌? 그래서 제가 이 자켓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기장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길어. 힙을 싹 다 덮거든요. 워낙 퀄리티도 좋고 그냥 소재도 마음에 들고 핏도 마음에 들고 가격도 마음에 들고 완전 괜찮은 아이템. 화이트 셔츠 핀 예쁜 거 찾는 것도 참 행운 아닌가요? 제가 올해 만난 이 셔츠는 아우터를 입고 싶지 않아 이럴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예뻐라 좋아라 했던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크게 아웃포켓이 이렇게 달려있고 그리고 소재는 딱 봐도 약간 찰랑찰랑하죠? 텐셀 백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적당한 어깨 너비, 적당한 핏감, 뺄 때는 기장감도 딱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옷에 이렇게 딱딱 찔러넣기 딱 좋은 정도. 너무 길면 또 옷에서 막 이렇게 울룩불룩 하잖아요. 아, 어디 거냐고요? 10먼스 거. 제가 지금 단추 이렇게 두 개 정도 열고 그냥 이렇게 목걸이 하나 했을 때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이런 셔츠들이 살짝 이렇게 좀 찰랑찰랑하게 되면 블라우스를 대신해서 입을 수도 있고 디자인상으로 이 아웃포켓 있는 이 느낌이 또 어떻게 보면 좀 멋진 언니? 그 다음! 제가 올해 사서 참 잘 신은 신발. 짜잔! 구찌 조르단이에요. 조르단은 소가죽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견고해요. 구찌 로퍼 중에 양가죽으로 돼 있는 시리즈들은 좀 되게 부드럽고 대신에 형체감이 좀 잘 무너지고. 근데 이런 애들은 쉐입이 딱 잡혀있죠.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많이 신었거든요. 근데 아직 이렇게 밑창을 깔지는 않았어요. 이 가죽 제품은 여러분들한테 들었는데 내 발에 맞을 때까지 좀 늘어지게 좀 신다가 좀 쉐입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그때 밑창을 깔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깔지는 않은 상태고 그냥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 사이즈 38 반을 샀어요. 제가 원래는 신발 다 38 신거든요. 근데 38 반 정도 샀을 때 편하게 오래 걸어도 괜찮 더라고요. 그거는 사이즈 T. 로퍼 하면 사실 구찌긴 하잖아요. 클래식에서 오는 지적인 느낌과 고급스러움.
제가 여름 시즌에 다 같은 흰티가 아니다라는 영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트라이 러닝을 샀었는데 그때 다섯 개에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인데 베스트 10 아이템에 이 아이를 넣었어요. 일단 이렇게 러닝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소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면의 질감이 부드럽고 좋다. 살짝 비치는 정도 이런 거 좋고 넥 라인이 요 느낌이에요. 입는 순간 아 쿨하잖아. 유넥 티셔츠라고 되어있네요. 이렇게 유넥 티셔츠 100. 뭔가 V넥이 될까 말까 하다가 U로 빠졌어. 그리고 여기 지금 두껍게 이 마감을 랍바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이런 부분들에서 늘어나지도 않고 참 좋은 아이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딱 이렇게 접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프리스타일로 접어주면 돼. 이렇게 이게 좀 원단이 얇고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크롭 만들어 입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입기에도 찰떡이라니까. 자 이제 그 다음 쉬어가는 코너 우정상. 우정과 사랑이 담긴 아이템인데 샤넬이죠. 우리 구 남친이 저랑 백화점에 같이 갔다가 요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요거 가브리엘. 이거 화이트가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여러분 체인 이거 보세요. 근데 이제 뭐 계획을 하고 사러 갔던 게 아니어서 저는 그냥 보고 아 너무 예쁘다 그냥 이렇게 하고 돌아설까 말까 약간 민기적거리고 있는데 그 남친이 사! 샤넬의 매장에 들러서 물건을 보고 또 구매를 해본 여러 번의 결과 샤넬은 마음에 들 때 안 사니까 다음번에는 아예 구할 수가 없더라. 이거를 구남친이 아주 스마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있을 때 사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던 선물인데 솔직히 여기저기 참 잘 메고 다녔어요. 우리가 요즘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편한 거 찾고 그리고 그냥 이제 원말 웨어 있잖아요. 릴렉스룩 이런 것들 많이 찾다 보니까 너무 풀어져 있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가방은 그래도 좀 쉐입이 잡혀 있고 그리고 뭐 가죽 가방 있으면 이렇게 딱 들거나 이렇게 딱 매주면 좀 그래도 전체적으로 룩 밸런스를 맞춰준다. 혹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일단 여기 클릭. 저는 이거를 늦봄인가 그때쯤 선물을 받았는데 사실 겨울에도 매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이 가방을 샀던 날이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이 샤넬이 전체적으로 가방값을 뭐 10% 20%씩 이렇게 다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럭키였어요. 우리 구 남친의 우정과 사랑이 가득 담겨진 가방. 여러분 이 쉐입 감동 받으셨어요? 애뉴의 옥수라는 자켓이에요. 근데 이 자켓 처음 입었을 때 진짜 놀랐거든요. 와 이렇게 두꺼운 울 원단으로 요런 쉐입을 만들어내다니 딱 필요한 디테일들과 요렇게 날씬해 보이는 허리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팔이 조형미하며 작품이다. 제가 착용한 게 S사이즈고 뭐 크게 입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금 허리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내 몸통에서 그냥 요 정도 여유 있는 정도로만 입으면 딱 예쁘게. 소재도 굉장히 포근하고 컬러감은 오트밀 컬러이고 이렇게 슬릿으로 여기 지금 패치 달려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진짜 야들야들 다 양가죽이고 그냥 하이 퀄리티 옷이에요. 허리가 내가 뭐 가늘지 않다 이런 분들도 그냥 몸매가 굉장히 살아보이는 자켓?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왜 1950년대 디올의 라인 있잖아요. 그거가 연상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런 느낌 그대로 들죠? 짜자잔 이렇게 있어줘서 고맙다. 어느 장소에서나 돋보이고 빛을 발하는 자켓!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템은 조거 팬츠. 요거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이에요. 조거 팬츠 몇 번 이렇게 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골반이 좁은 분들은 여유 있는 핏도 예쁜데 골반이 큰 분들은 여유 있는 핏 입으면 진짜 몸이 이렇게 좀 너무 커져 보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핏에 딱 맞는 그 스타일. 그리고 기장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입을 때는 이렇게 양말을 이렇게 올려 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은 정도로 딱 좋아.
뭐 신선 스탠다드 제품이 그냥 기본 아이템들은 참 질이 견고한 편이에요. 그리고 핏도 그냥 딱 제너럴하게 딱 그냥 잘 만들었다 그런 느낌 드는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이게 2만원대거든요. 근데 2만원대 가격에 비하면 정말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탄탄한 느낌이나 이 핏감은 그냥 뭐 딱 좋습니다. 다이마루 원단으로 되어 있는 이 조거 팬츠들은 거의 다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를 저는 일부러 M을 사서 세탁을 하고 나면 이렇게 확 주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슬림하게 입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닥터마틴 그 제이든 신었는데 양말 신고 제이든 신고도 요런 사이즈 요 핏 나와요. 이러고 여름에 이렇게 나가면 되고 가을엔 자켓 입고 겨울에는 코트 입고 그러면 끝! 제가 올해만큼 스니커즈를 많이 신은 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올해 스니커즈를 정말 많이 신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또 구매를 해봤는데 가장 만족하고 가장 빈도 높게 많이 신었던 아이템은 바로 이거! 반스 올드스쿨 36DX예요. 이거는 제가 그 찐브로템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굽이 그래도 적당히 좀 있는 편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클래식으로 있던 올드스쿨에서 조금 더 나은 착화감을 선사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냥 뭐 믿거니 말거니 하고 샀는데 아니 진짜 편해요. 이거는 발볼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오래 걸어야 되는 날 있잖아요. 이 운동화를 주로 많이 신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발이 아프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피로도 없고 그리고 뭐 스타일이야 뭐 말해 뭐해 말못 딱 좋아. 올해의 스니커즈는 일단 이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가격대는 세일을 안 하면 9만원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꽃잎 아니에요. 니트예요. 아위의 니트예요. 올해 제가 또 정말 많은 니트를 만나고 입어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한 니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니트의 장점이 뭐냐. 여러분 저는 어깨가 워낙 좀 있는 편이고 또 직각인데 어깨가 좀 좁은 분들은 이 퍼프 사이에 몸을 숨기면 되고 어깨가 저처럼 좀 넓은 분들은 또 요 끝에 있는 이 어깨지만 또 이 퍼프 안으로 몸이 숨겨진다. 거지.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딱 차렷했을 때 그냥 진짜 여기가 뭔가 튤립 꽃잎 같은 느낌? 소재는 이게 레이온 폴리 나일론 혼방이고 두께감이 꽤나 있어서 그냥 이렇게 몸에 착 감기면서 적당히 따뜻한 느낌. 그래서 저는 요즘에 겨울에도 그냥 코트 안에 그냥 이것만 입어도 일단 목을 이까지 감싸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따뜻하면서도 또 벗으면 또 나 너무 예쁜 거지. 올해 저에게 베스트 코트로 선정된 이 친구. 제가 최근에 진짜 따뜻한 코트라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코트를 찍게 된 계기도 이 친구였어요. 보카바카의 제품이고 그냥 블랙이라서 쿨하고 시크한 느낌도 있고 진짜 예쁜 거는 끈이 여러분 이렇게 올 원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죠. 핏은 오버핏인데 길이감은 너무 길지 않아서 그냥 딱 좋은 느낌? 이 코트에는 일화가 있어요. 친한 친구 중에 그 모 브랜드 실장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잠깐 시간이 돼서 만났는데 이 코트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 이랬더니 제 영상을 보고 구매를 했대요. 그런데 그녀가 가격 대비 너무 괜찮고 이게 영하 1도에 입었을 때는 아 좀 오늘 헤비한가? 영하 10도 정도 됐어요. 입었을 때는 아 오늘 좀 괜찮다. 이 옷이 그냥 그 정도로 보온성을 잡아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만족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이 코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립. 옷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워낙 원단 분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옷이어서 무겁긴 무거워요. 근데 저는 대만족입니다. 요즘 딱 이 시기에는 입었을 때 따뜻하고 입으면 스타일나고 뭐 어떤 뭐 조거 팬츠든 청바지든 스커트든 다 괜찮더라고요. 제가 올해 가장 잘 쓴 화장품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바로 이 제품이에요. 메이크업 포에버 UHD 파우더. 찐보라템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얼굴이 좀 반들반들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파우더를 바르면 좀 얼굴 마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피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바르면 얼굴을 좀 뽀송하게 해주면서도 광을 적당하게 없애줘서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 벌써 이렇게 바닥이 나올 정도로 이만큼이나 썼어요.
없었어요. 너무 대만족한 아이템이고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그냥 쭉 갈 것 같다.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애교 생기면서 이렇게 주름 지잖아요. 근데 보통 파우더들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진짜 이렇게 막 마른 땅 갈라지듯이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저를 이렇게 속상하게 했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웃어도 이 정도 되게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저 혼자 뒤늦게 알았지만 저의 인생템 올 한 해 수고 많았어. 자 여러분 이제 공로상이 남았어요. 보라클레르는 육아와 살림 그리고 이 패션 유튜버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정말 바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집으로 이사오고 나서 이 청소가 엄두가 안 나던 이 찰나에 저에게 광명 같은 존재 로봇 청소기예요. 제가 일전에 이 제품을 이렇게 브이로그에서 언박싱해서 보여드리면서 이 제품이 사용해보고 너무 좋으면 찐보라템에 보여드리겠어요 했는데 얘는 사실 애초에 나왔어야 돼요. 샤오미 제품이고 치후 360 그 제품이에요. 일단 저희 집의 청소의 한 80%는 얘가 해준다고 보면 되고 보통 이 로봇 청소기를 쓰신 분들이 벽 밑에 이렇게 걸레바지라고 하죠. 거기 이렇게 스크래치 가는 것들 많다 하는데 얘는 그게 거의 없어요. 스크래치 난 게 없고 요거 솔 있잖아요. 메인 솔은 요 아래에 있는데 여기 달려있는 이 두 개의 솔이 구성 모서리를 이렇게 야무지게 청소를 잘해주더라고요. 이 친구 이름은 우리 집에서 깔봇이에요. 깔끔한 로봇.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 있을 때 이렇게 집에 좀 청소를 시키고 싶을 때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동을 해도 그냥 뭐 청소하기 이게 아니라 얘가 지금 짜놓은 우리 집 평면도거든요. 여기서 제가 어느 구역을 딱딱딱딱딱딱 설정하면 그 지역에 가서 이 친구가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요. 두 번째 공로상 이 친구예요. 이거는 식기세척기인데 제가 이 집에 이사오면서 그 삼성과의 협업으로 이 식기세척기를 설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날 이후부터 제 생활은 완전 혁명이야. 완전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큰 용량을 쓰는데 이 안에 우리 하루 종일 나오는 설거지가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저는 진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식기세척기가 있고 나서 보라클레르의 영상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 좋다. 식기세척기 사랑한다. 재밌게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몇 개나 같은 게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 제가 영상을 진짜 많이 찍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재미나게 봐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 뿅. (웃음) 왜 치냐고요? 이거 방금 양말 자른 거예요. 시상식 분위기.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